뿅. 아, 골든 피코크가 꽃대가 여기는 뒤에는 대품이라서 세 대가 올라왔어. 얘네들은 꽃이 진짜 한두달 정도 갑니다. 무진장 오래 갑니다. 어우, 자네 또, 확영이 커져요. 계속해서. 중년 정도는, 중대륜입니다. 얘는 약간 중소륜? 이게 미웃긴가? 브라사벨라 계통의 카틀레아.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링코가 정확한 화색은 모릅니다만은 붉은색 계통은 아닌 것 같아요. 알바라든가 세미 알바. 카틀레아를 우리 PD가 해놓은 건가? 해고에다가 해놨는데 삐꿈 빼꼼하게 있어요. 이제 파리시는 이제 이렇게 색이 이렇게 변하면 얘는 이제 좋은 시대 앞에 있다가 오냅니다. 파리시 얘는 이제 꽃이 곧 나오래고. 얘는 계속 고온실에서 이렇게 대품으로 키우려고, 워낙 예, 대품이라서, 초대품이라서, 그죠? 사방화로. 파리시. 제가 좀 스케치를 해볼게요. 거미나니, 이제 좋은 것들은 다 하고 상태가 좀, 약간 덜 좋은 애들. 노도사도 지금 이제 꽃이 필 때가 사실은 아닌데, 나이 먹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있네. 이거는 꽃 피겠다, 꽃. 얘는 미니 퍼플인가 뭔가. 깊고 묵은둥이들. 깊고 묵은둥이에, 가운데 이게 뭐지? 아, 얘도 미웃긴가? 꽃이 하나 올라와 있네? 하나? 아, 여기 뒤에도 올라와 있네? 저희가, 얘는, 뒤에 이제 덴팔 애들도, 얘는 이제 분주한다고 빼놓고, 바빠가지고 그냥 여기다 그냥 놓은 거예요. 그냥 놓은 것들도 이제 뿌리가 또 새로 나잖아요. 이게 이제 고화를 땄든지, 미처 못 해가지고. 여기 덴드로비움도 있는 것 같아. 이게, 여기도 요거는 무늬가 있는 거 보니까, 로디게시 같아요. 얘는 우리가 덴팔에 이걸 뭐 무궁화라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고화에서도, 고화에서도 이렇게 꽃대가 잘 나옵니다. 얘는 우리가 핑크. 아무튼 꽃이 여기저기 이제 피는데 날씨가 안 도와줬어요. 아, 얘는 약간 꽃이 약간 제 모양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있고, 요거는 뭘까요? 여기 아니네? 얘는 이제 약간 브라나브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지금 이게, 온실, 이게 골드 하나를 분갈이를 해야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바크로 해가지고 잘 기른 기억이 있어서 바크로 했었는데, 예, 댄싱걸. 얘는 이제 골드앤하고 댄싱걸이 수태로 하니까 잘 돼서 제가 요즘은 또 수태가 맞나 해가지고, 수태로 지금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한번 뽑아볼까요? 심어놓은 지가 좀 됐는데, 뿌리가, 이게 뿌리들은 이제 신화가 나오면서 뿌리가 움직이거든요. 아직은 안 움직였네요. 네, 뿌리가 안 움직이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안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탱탱하게, 이건 제가 이제 꽃대 자른 거고, 지금. 이렇게 신화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신화가 나올 때, 식물들은 이제 뿌리도 함께 움직입니다. 아, 이게 뭐가 알을 까놨네? 응? 뭐가 이렇게 알을 까놨어. 어, 이게. 어, 이게 이제 뿌리가 이제 움직이네요. 예. 여기는 이제 뿌리가 확실히. 이게 무슨 알일까? 가끔 보는데. 아무튼, 이제 분갈이를 해야지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거가 이제 이게, 이제 흔들리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로 오래 있으니까 뿌리가 나오거든요. 이제 어디에 안착을 해야지 되는데, 물을 줄 때마다 얘가 흔들리면은 뿌리끝이 이 생장점은 아주 민감해서 그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지금 뿌리가 지금, 밑에 저 속뿌리는 있는데 이쪽에 안착된 뿌리는 있는데 공중뿌리들이 안 와서 제가 이거를 이쪽으로 받쳤는데 이쪽을 받치니까 이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참 작물은 계속해서 사람의 손이 가야, 아, 골디아나도 한번 영상 올려야지 되는데, 아, 참. 남은 아니지만 농가 거, 농가 거 팔아주다가 정착 제 거는 아직 못 팔고 있습니다. 이거는, 답이 좋다. 이거는 아주 애기 때 달팽이가 쓱쓱 한 거를, 자, 이것도 이제, 골디아나는 이렇게 좀, 저거는 꽃이 쌍된가? 얘는 얘가 뭘까? 약간 이게 보라색 카틀리아 같았는데, 이름표가 없네. 이름표가 여기 있다. 아, 이거 아벨라구나. 이게 19년도 6월 4일 날. 19년도 6월 4일 날 병에서 꺼냈으니까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예? 예? 이렇게 오래된 거. 이제 부산에서 가져온 건데, 저도 이제 분갈이 해야 되는데 분갈이 못 하니까 이렇게, 이게 울고, 이게 불룩한 게 뿌리예요, 뿌리. 예. 뿌리들이 많으니까. 카멜레온도, 그죠? 카멜레온도. 색이 얘는 이제 한번 변하죠. 예? 심지어는, 얘가 캔디인가? 이거 보세요. 이것도 지금, 이제 그 저기 화분이 울쿵불쿵한 거는 올록, 이렇게 굴곡이 지는 거는, 뿌리가 돌았단 얘기. 뿌리가, 얘도 뿌리 잘 돌았네. 덴파레가, 제가 이제 햇살을 충분히 주고 온도를 충분히 줘야 이 덴파레가 나오는데, 조금 늦게, 늦게들 피고 있습니다. 얘네들 지금, 지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지금 한 10년씩 된 겁니다. 이거. 덴파레 이거. 최소한 7, 8년 이상 된 묵은둥이들. 요것도 한번 영상에 올렸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진주선도 대품으로 한아름 하니까 이게 이제 꽃대가
물렸네요. 예, 고온실에서. 진주소는 고아가 잘생겨. 고아가. 얘는 라웨신지 온종. 응? 계속. 얘도 이제 종자를 하려고 이렇게 비싸게 데려온 애인데, 예? 지금 한 10개 들어와가지고 몇 개는 팔고 지금, 아, 슬라웨시랍니다. 라웨시가 아니고 슬라웨시인데, 아니까 요거는 큰 거는 라웨시고 작은 게 슬라웨시인가? 아, 요건 또 라웨시. 라웨시하고 슬라웨시하고 비슷해가지고, 아, 얘는 이제 두툼합니다. 두툼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임신 만삭입니다. 만삭 이제 곧 삐져 나옵니다. 얘는 약간, 응? 아, 이게, 아, 핑크 중대륜 개구나, 얘가. 어? 미니가 아니고, 이렇게 작아 보여도, 얘가 환경이 꽤 크네,가 됩니다. 아, 얘는, 아, 진짜, 치탈 달란 분이 그렇게 많았는데, 얘가 어느 내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푹 튀어나왔어요. 아, 둥구리, 얘는, 예, 제가 소장용입니다. 이거는, 10년이 넘은 아이. 얘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따줘야 그죠? 꽃은 질라 그럴 때는 아까워 마시고 따주세요. 예, 여러분들. 얘는 이제 황돈지. 약간 질라고 그러네요. 어머나, 얘가 파필리오. 이게 이게 아마 이렇게 빛이 세서 빛에 탄 것 같아요. 이쪽이. 예. 꽃대가 하나 둘 세 대가 동시에 필 것 같습니다. 얘는 지금 상태도 매우 좋고, 아, 요거 하나 피면은 여러분들한테, 예, 보여드리려면 요거를 잘 놔야겠네. 예. 오늘은 농장 스케치를 한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둥그리가 저기도 있네. 아, 저희가 날씨가 좀 추워서 얘도 핑크, 얘 핑크 터치라고 그랬나 우리? 예? 날씨가 추워서 오늘 내일은 택배를 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저희가 한차 왕창 보내고, 어제도 보낼까 말까. 아, 이게 블루퍼시픽이, 예, 예. 자, 예쁘게 편. 블루퍼시픽도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얘는 어머나. 얘는 카틀리아가 무슨 카틀리아인지는 몰라도 포트가 저 안에 원래 이색 포트, 빨간색 포트다 했다가 망분에다가 분갈이 했다가 그 망분을 또 나무 화분에다 이렇게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뿌리가 이렇게 밑으로 하지 않고 나무에 붙어서 자, 세월을 얘기해 주는 것 같네요. 얘가 딱 느낌이, 엘로우돌은 아니고 레드돌 같은 느낌도 들고, 아무튼 얘가 이제 피어봐야 알겠네요. 신화가 레드돌은 아닌 것 같아요. 레드돌은 이 정도로 나이 먹었으면은 꽃이 많이 달리는데 안 달렸고. 아, 이게 안 그래 크면 왜 꽃대가 안 나오냐? 안 그래 크면 꽃대가 왜 안 나오지? 나올 때가 됐는데. 아, 얘네들도 이제 꽃대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나오네. 반달이야도, 아, 꽃대가 아직 안 나오네. 나올 때가 됐는데. 어? 왜? 아이, 김은주.
머리를 이렇게 저 머리 좀 만지고 다녀. 아 분주해 온 거야? 어? 자기가 분주해 놓은 거. 아 내가 해 놓은 거 가져온 거라고. 어. 아 저기 꽃이 하나 있으니까 저거 하나 보여드리고. 어휴. 얘는 응? 뒤에서 나홀로 피어가지고 어? 이렇게 있네.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 얘는 로우시너리가 대품인데 꽃이 다 지고. 여기도 저희가 골디아나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자, 온실도 보면서 아침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뿅! 행복한 하루 되세요.